경찰청이 올해 상반기에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.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 총 219명을 국내로 송환했다며 지난해보다 12.9% 증가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. 특히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주요 국외 도피 사범 집중 관리 체계를 통해 시행 4개월 만에 전화 금융 사기와 가상화폐 사기, 사이버 도박 운영자 등 핵심 등급 14명을 포함한 중요 도피 사범 2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.